계속해서 이제 보증 설정 이제 162번에 이제 여기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항상 뭐 이런 제목 나오게 될 거니까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이제 1번에 아까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후즉시도 안 되고 뭐 동시에 이런 소리도 절대 안 됩니다. 개시하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 바로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범 3개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거나 요거 이제 가입한다고 합니다. 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공탁을 돈 있으면 공탁을 해야 된다. 돈을 맡겨야 된다. 1억이나 그입니다. 공탁을 해야 된다. 자, 1번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2번 뭐 이런 뭐 성격 같은 건 아예 안 낼 정도인데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을 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자 이른바 이제 타인을 위한 매도 매수인 손해배상 책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뭐 그런 성격을 그냥 갖는다는 거 여기도 2번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안 틀려 보이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개업공사가 자기의 이러면 이제 고위과실이 없다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을 하여 정말 이렇게 빌려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 치면 명자가 다 책임집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고위과실 딱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싸잖아요. 개업공사한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다 얼마가 됐건 간에 모두 다 책임이 있으니까 절대 빌려주지 말아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 이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에 그럼 1억을 넘어도 책임 안 지겠네 보증보험에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말 한도로 할까요? 아닙니다. 자 그거는 저기 보증보험이나 협회는 정말 그럽니다. 그 가입한 보증금 보험 그리고 협회의 공제금 그 정도는 그 보장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우리 개업은 얼마라고요? 그죠. 전액입니다. 한도를 넘어서 전부를 3억 그러면 3억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는 전액인데 뭔 소리 안 돼요? 가입한. 여기가 틀렸습니다. 전액을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정말 무상도 책임진다. 아까 비슷한 문장입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한테 소정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도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성인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맞았다. 라고 답은 4번. 자, 그리고 이제 163번 이제 이런 문제가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안 낼 것 같아 할 정도로 다 알 정도로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 유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한번 163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A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이제 A 벌써 이제 써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분사무소 몇 개가 그러면 주된 사무소 빼먹고 계산해갖고 답 맞다고 콕 찍을 건데 이게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25개 구나 있으니까 B구, C구, D구, E구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분사무소를 4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하나에다가 이게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때 공제도 똑같고 공탁도 똑같고 법인이 설정해야 될 최저 보증보험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뭐 다른 법률은 농협도 있으니까 걔는 빼이고 자 먼저 여기는 얼마인가 저기 A군은 얼마고 2억이고 그 다음에 B, C, D, E 요 네 개는 얼마고 그죠? 4억이고 그럼 얼마고 요건 정말 산수고 얼마? 6억입니다. 저기다가 2번 고르시고 4억 이러시면 아주 돼지가 소풍 간에 그러면 보증 설정 되는지 봐라.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2억이니까 5억도 아니요. 답은 몇 번이요? 4번. 뭐 이런 건 정말 발가락으로 풀 정도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헷갈리면 정말 큰일 나고 계십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64번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 또 문장이 아주 애매했습니다. 바로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 등이 아닌 그럼 개업도 아니고 중개보전도 아니고 아예 저기 그냥 일반인 사무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인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옆집 가불인데 전혀 개업도 아니 어디 병이
자, 사무소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병이 손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근데 그 제3자는 보증보험 아예 보증보험도 모를 건데 공제도 모를 건데 근데 제3자는 이 법에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다. 제3자 제3자의 중개 행위로 개업도 아니고 중개보존도 아니고 전혀 그냥 아니 그냥 일반인들 그 사람인데 제3자가 이 법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대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뭐 공제 가입했겠네 보증보험에 가입했냐고 말이 안 되지게입니다. 답은 바로 몇 번? 1번 요놈이 바로 작년도 무죄였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 가지고 달아나면 책임져야 된다. 그건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자, 먼저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했던 개업공사가 잔금 중에서 일부를 횡령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빼다가 써버렸습니다. 공금처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여기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되니까 책임을 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기 아주 정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 규정한 조치를 아까 보증보험 공제 요거네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시기도 맞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이런 문제가 요즘에는 자꾸 나오고 안 틀려고 재산성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다. 고의과실 다 빼버리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 아까 5년이라고 해서 잘못해서 틀렸었죠. 공탁금을 폐업을 한 날로부터 사망한 날로부터 누가 찾으러 오니까 나도 봐. 아드님이 가서도 못 찾습니다. 우리 아버님 뭐하러 공탁을 하셔갖고 저렇게 나를 애매기나 하면서 그럴 겁니다. 3년 이내는 일을 회수할 수 없다. 맞네요. 입니다. 여기 뭐 3년? 요는 맞았습니다. 안날에 3년. 뭐 5년이나 1년 그러면 X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남제 165번 이제 요놈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개업공사 갑에 중개보전 의뢰 과실로 인해서 중개인 병이 바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뭐 이런 건 뭐 케이스 문제 아주 간단하죠. 입니다. 그냥 갑을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1번 보시고요. 갑은 그럼 이제 우리 개업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그것도 아주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개설 등록 이전에 그려놨습니다. 이전에 요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일본은 답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뒤에 방법 맞았습니다.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설 등록하기 이전에 이게 무슨 등록 기준입니까? 아니던데 등록이 뭐가 되면? 통지가 되면 이게 등록 통지가 되면입니다. 자, 등록하기 이전에 그건 인장 등록이요 고용신고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등록 이전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 통지 받고 나서 되거나 그랬으니까 등록 통지 받고 나서 보증보험이고 공제지 뭔 등록 이전이냐고 자, 이런 식으로 1번에 바로 딱 함정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고 1번 틀렸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을. 그럼 중개보조원입니다. 커피 타는 분.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본다 안 본다. 업무상 행위. 그리고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그죠? 본다가? 그죠? 맞고. 그죠? 요런 게 이제 바로 맞았고.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무상인 당연히 뭐 그를 고용했던 바로 가뱅이로 본다라고 뭐 추정도 아니고 본다가 맞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갑은 의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진다. 모든. 정말 이런 문장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뭐라고요? 업무상. 이거 저기 이제 우리 개업하고 종업원의 책임에서도 모든 X, 그리고 추정 X, 이런 문장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3번은 X. 입니다. 밖에서 누구 신나게 들고 패고 왔으면 그거는 종업원 집할자 그러면서 우리 책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갑에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는 을은 그 다음에 직접 그 다음에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 근데 지지 않는다 진다 안 진다 진다 자,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똑같이 막 책임져라 꼼짝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자, 갑에 그 다음에 책임이 인정돼서 그 다음에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했던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근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뭐 저기 답이 그냥 답이 뭐 5번이라고 돼 있을까요? 어, 저 2번. 요놈이 바로 정답. 답은 바로 이제 요 2번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165번은 이제 2번. 그냥 답은 그냥 아주 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뒤에 이제 166번에서 이제 옳은 거. 정말 요 문제가 이제 딱 마지막으로 괜찮은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여기도 이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저 쌀집 아저씨, 무망고 아저씨, 그리고 단 유례, 거래 행위를 중계를 했을 때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지급도, 근데 여기는 근데 무효래요. 무효다, 유효다? 그죠? 유효. 그죠? 한 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자격자도 우연한 기회에 밥 먹듯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는 것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고비 정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는 X. 밥 먹듯이면 안 될 뿐입니다. 일본 좀 이상해 보이도 요건 틀렸어요, 여기입니다. 그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 2번. 저기 또 3천만 원이래. 뭐 전혀 근거가 없죠. 지역농을 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는 3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얼마라고요? 천만 원. 아마 저 금액도 아마 유사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천만 원이지 무슨 또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자체가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제 세 번째, 이제 바로 저거 5년. 이런 문제 정말 괜찮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사가 폐업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자, 이런 거죠. 꼭 저렇게 숫자 바꾸니까 뭔 5년, 3년이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은 더 아니고. 라고 세 번째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자신의 명의의 중개사무소에다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고요 이익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뒤에 해당한다. 근데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자신의 명의에다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만 투자하게 안 돼요. 그리고 이익을 분배했다고 해서 그게 자격증 등록증 대용입니까? 아니요. 아예 그냥 빌려주고 사무실 아예 안 나오고 그랬을 때가 양도 대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투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분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영업을 주도하고 근무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저것도 문제가 됐었는지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 연험도 X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제 5번에서 분사무소 한 개를 겠습니다. 분사무소 한 개를. 여기는 왜 또 3억이래 하면서 여놈도 틀렸네 그럼네. 그럼 이제 또 답이 없네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나 먼저 보셔야 되고요. 분사무소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분사무소 한 개를 개설했던 법인인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만을 했을 때는, 근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요건 오히려 맞았다.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돼지 소품과 만드니까, 주된 사무소 얼마에다가? 2억. 분사무소 한 개래요. 그럼 얼마다? 1억. 보탬 얼마다? 3억이다. 맞구만. 이제 5번이 바로 맞았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 이제, 자, 수수료. 자, 저 수수료도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수수료가 딱 6개가 있었다. 라고 해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6페이지. 자, 96페이지에서 이제 수수료. 자, 96페이지에서 이제 딱 수수료 한번 정해놓으실까요? 수수료도 가끔씩은 이렇게 수수료 내라.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6개. 6개인데 저렇게 박스에서 수수료 내는 경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자, 먼저 공인중개사 이렇게 쉬어. 자, 공인중개사 우리 접수 이제 금방 하겠네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시험, 이렇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돈 내라 그런다는 겁니다. 학교도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도 감독하신 분한테도 일당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응시 수수료 당연히 들어갑니다. 금액은 안 물어볼 거예요. 아마 올해도 이제 1차에 잡혀서 2만 8천 원 내라고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는 뭐 40%, 2차만 보시는 분 60% 해서 이제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교분과 재교분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 자격증인데 교부래요, 재교부래요, 그죠? 재교부. 자, 교부 그러면 안 됩니다. 재교부 처음에 교부는 축하 선물, 재교부 신청. 요 재교부 신청할 때는 뭐 내라? 신청해라. 여기 교부다.
이제 그러면 X입니다. 교부는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교부 말고 처음에는 정말 축하 선물 준다고 했습니다. 공짜를 줄 테니까 그때는 돈 안 가지고 와도 되게입니다.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등록증. 자, 등록증을 하다 등록증은 뭐 교부가 되고 재교부가 되고 교부 받을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등록신청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등록신청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2번, 4번, 6번은 그냥 다 재교부는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등록증, 등록증은 재교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재교부, 자,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재교부 요거 교부 때는 봐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와.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분사무소, 분사무소 신고필증입니다. 분사무소에 신고필증,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 보통 사무소는 등록증, 여기는 신고 마치니까 신고필증. 그리고 교부, 교부. 그러면 분사무소 신고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신고 때도 분사무소 신고할 때도 등록신청처럼 뭐해라? 수수료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신고필증. 신고필증 재교부입니다. 신고필증 하여튼 재교부는 다 등록증이 될 건 자격증이 될 건 그 다음에 신고필증이 될 건 신고필증 재교부는 뭐 한다고요? 수수료 가져와. 요술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나 먼저, 자, 수수료가 없는데, 첫 번째, 휴업은, 휴업이나, 그 다음에, 폐업이나, 휴업신고 등은, 이렇게 휴업신고 등은, 자, 바로 이제,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도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인장등록. 인장등록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용신고. 자, 고용신고도 수수료가 있다, 없다. 고용신고. 자, 여기도 이제,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이전에서는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는 재교부는 있을 건데 변경사항 기재. 요 변경사항을 뭐 부동산 거래지 당연히 없을 거고요. 변경사항을 기재한다는 변경사항 기재 딱 여기만 여기 이제 재교부는 있을 건데 재교부는 있습니다. 재교부는 여기 등록증 재교부니까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는데 바로 변경사항 기재는 있다 없다 거기는 바로 없다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당연히 자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취득도 자 부동산 거래신고도 토지거래 허가도 수수료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수수료 문제가 가끔씩 꼭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7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 근데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뭘까요? 뭐 이 정도 알면 그냥 답은 그냥 쉽게 나올 겁니다. 아닌 것은 금방 답이 나오겠죠. 자 1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금액은 안 물어봐.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등록증 교부 그래도 괜찮고 그 다음 세 번째 종업원 나왔다 신고 들어갔다 신고 종업원 소속 공사에 중개보전 똑같고 고용신고 있다 없다 없다 하겠습니다. 그 돈 내라고 안 해.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등록증 신고필증이 될 것 간에 재교부 신청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문제는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97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꼭 시험 문제가 자, 올해 정도는 이제 24회 때까지 쭉 나왔었다가 한 2년마다 1년마다는 꼭 나왔는데 요즘에는 아예 지금 시험 문제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안 낼 거요. 그러진 않은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168번부터 이제 바로 여기 이제 97페이지에 바로 계약금 등의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 아마 올해는 꼭 한번 이제 계약금 정말 이제 올해까지 안 나오면 이제 아주 양치기 되게 생겼는데 계약금 등의 그리고 반환채무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미국에 있는 제도 정말 괜찮은 제도 같기는 해요. 반환채무 이행을 뭐 합시다 보장합시다 이행의 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도 좀 어려워라고 미국에서 온 제도라서 여러분 물 건너 오더니 제목까지도 어렵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인데요. 자 먼저 계약금이 안 돌아오니까 맡깁시다 라고 하긴 할 건데 첫 번째 예치를 맡겨보라고 예치를 권고 예치 권고인데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여기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잔금 지급일 그러면 안 되고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을 맡겨놓으라고 예치를 권고, 여기는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하여한다고는 정말 안 했다는 겁니다. 꼭 여기를 잘고 속이 나왔습니다.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의 예치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주 정말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여한다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남은 문장을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예치, 맡깁시다. 자, 예치. 그러면 예치가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누구 명의로 그리고 어디다가, 바로 예치 명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마지막에 저기 24회 때 마지막 문제가 다음 중에서 예치기관, 예치명의자가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나 먼저 누구 명의로 맡깁시다. 첫 번째, 자, 누구인지 개업도, 자, 근데 가능할 건데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 쓰잖아요. 빼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두 번째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영의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영의 그리고 정한자라고 해서 이제 요 정한자는 바로 공금 신체부가 6군데 6개 기관이 있어요라고 해서 이제 정말 여기 남의 돈이니까 공금은 어디다가요? 신체다가 공금 신체보관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 좀 따놓으시면 여기도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공제사업을 하는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맡길 수 있다 그입니다. 공제 이렇게 공제사업을 협회라고 해도 괜찮은데 공제사업을 그리고 하는 자입니다. 공제사업 하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다. 협회가 이걸 해보려고 정말 발악을 하는데 어찌 안 될 거 여기입니다. 아마 이런 거 제도를 이용해 본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또 여기도 이제 맡겨놓을 때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행입니다. 은행. 오늘 또 국민은행 가갖고 물어보면 이제 비 많이 오려고 저런다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다음에 신탁회사도 가능하고 부동산만 잘 맡아주냐고 돈은 더 잘 맡아주지 고소입니다. 그리고 우체국 최신관서도 가능합니다. 우체국에도 예금 보험 적금 막 다 취급합니다. 돈도 잘 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 친구도 많이 다닌다는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관리전문회사입니다. 관리전문회사에도 맡겨놓을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공탁하는 모습, 법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닙니다. 그럼 공탁에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공주사업하는 자 협회지. 자, 여기서는 법원 같은 곳은 있다 없다. 공금 신체 보관에 법원 없다. 그래서 24회 때 마지막 문제가 법원은 여기 있다 없다? 없다 하겠습니다. 저기 자산관리공사, 공기업 이런 것은 아예 없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냥 예치기관은 그냥 누구 하나만 뺍시다 해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예치기관인데 여기 이제 명의만 정한 거고요. 첫 번째 예치기관. 그러면 첫 번째 금융기관이라고 쓰는데 금융기관에도 예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제사업을 한 자. 여기서 이제 개업만 빼면 됩니다. 공제사업을, 자, 이렇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이제 등 해놨습니다. 신탁업자 등인데 누구는 여기서 빠져라. 신탁업자 등에서 개업은 빠져라.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예치기관에서 절대로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고향한테 생선을 맡기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6개입니다. 여기는 7개고 여기는 6개고 숫자가 좀 다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간중간에 미리수령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매도원 쪽에서 그러자라고 맡기는 게 중간중간에 우선수령, 미리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령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보장합시다. 보증서.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보증서를,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할 건데 보증서 발행기관. 여기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하고 딱 위에서 보셨던 예치기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딱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금융기관. 정말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은행인데 금융기관은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예치 명자에도 금융기관 나오죠. 예치기관에도 금융기관 나오죠. 딱 두 개밖에 없다는 바로 보증서 발행기관에도 이제 금융기관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증이니까 누구라고요? 보증보험회사. 여기는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제 보증서를 누구를 줄까요? 보증서 교부인데 여기가 정말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보증서 교부 누구한테 교부한다고요? 예치 명의자일까요? 예치 기관일까요? 입니다. 예치 저 명의자 요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예치 명의자가 맞지 예치 명의자지 예치 기관이라고 말이 안 됩니다. 통장 들고 갑시다. 라고 해야 되니까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치기관 우리가 이런 제도 자체가 아예 없고 그다음에 구경 자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재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는 업무 정지다. 라고 이제 네 번째 제재 제재가 있을 건데 제재는 개업 공인중사만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다른 사람 아예 없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사만 그러면 개업 우리 보고 잘해라 그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요 사람만 제재가 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요 사람은 업무정지를 어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업무정지가 별표 1개월이다. 요건 임시 업무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별도의 표가 있을 건데 별표 자 1개월 우리 개업 한 사람 그리고 별표 1개월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공금 신체 보관은 여섯 군데 아예 제재도 없는데 우리 보고 6개월 때리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별표 6개월이니까 살짝 놀다가 어디 휴가 갔다가 오셔 하면서 이제 여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사무소 문 닫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실비 등 실비나 인출 등을 약정 이런 거 안 속입니다. 약정을 하여야 한다. 약정 안 하면 업무 정지다. 두 번째 따로 분리하여 자,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여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돈을, 저 계약금 등을. 근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도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인출. 거래 당사자 도움 없이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인출을 하면은 막 동의도 없이 막 인출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이렇게 당사자 동의도 없이, 요거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동의 없이, 이렇게 동의 없이 인출을 막 해요. 돈을 막 빼서 써요. 그러면 고향에 생선을 맡기지, 너 사무소 문 닫어. 라고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이제 관련 서류를. 예치하게 되면 보증금 회사 등에서 바로 이제 그 서류를 줄 겁니다. 관련 서류를 뭐해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를 안 하면 여기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보장은 초기 업무정지를 찾아도 해속으로만 가능하니까 찾아도 안 나올 거니까 왜 없다고 막 저한테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정말 해석으로만 나오니까 이제 그거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만, 별표 1개월, 이런 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어디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약간 애매할 정도로 퍼센트로 보게 되면 한 50 될까 말까 할 정도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내볼 것 같긴 한데 또 올해도 건너뛸지 몰라 기원하시랍니다.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안 넣으려고 작정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68번에서 보시면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반환 채무 있는 매도일. 자기가 잘못해놓고 돈을 안 돌려줘. 그러니까 계약금 등을 맡깁시다. 그리고 매도인도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라고 어차피 은행 갈 건데 맡겨놓는다고 하면은 그럽시다 라고 흔쾌히 동의 받아요.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래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의무 없다. 정말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법률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다 있다. 그러면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할 경우에 저는 법률은 안 틀릴 거니까요. 우체국 등하고 관련된 법률 그래서 최신관서 명의로 아까 우체국 있었잖아요. 신체 최신관서 명의로 그 다음에 공제사업하는 공인주사협회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의는 최신관서 명의로도 되고 그 다음에 협회도 예치할 기관이니까 가능하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네요. 2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에 보험회사의 명의로, 아까 신체보관,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 고향에 대해 생선을 그냥 맡겨라. 매도인 명의로 이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매도 매수인은 아예 빼자는 소리지. 개업이나, 그리고 대통령 용에서 정하는 바로 이제 공금 신체보관인지 무슨 매도 매수인 게입니다. 4번, 연원이 바로 아니까 쉽구만. 아, 너무 엉뚱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계약금 등의 예치는 계약의 완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그죠? 맞았습니다. 시기도 정확하게 완료될 때까지 맞아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9번 괜히 그냥 제목만 길어요. 중개로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매수인 낸 계약금을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틀린 것은 뭐냐요? 입니다. 자, 답은 그냥 금방 보이네요. 1번 보실까요?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한대요. 저렇게 예치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데 매도인이라고 저러나?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그냥 답은 그냥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매수인인데 무슨 매도인 이야기입니다. 확인은 매도인. 매도인 지분 확인했으니까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계약금 등의 예치는 딱 실비는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매수인.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저렇게 할 수 있다.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모든 돈.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범. 그 다음에 공지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탁하면 증서 준다. 그 증서 아까 4번째로 줘라. 고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해.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에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안 그러면 업무정지다. 그리고 인출하면 되겠냐고. 그게 당신 돈입니까?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 아주 쉽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 아주 답은 편하죠. 답은 몇 번? 1번. 이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170번에서는 요게 바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바로, 자, 바로 이제 요게 바로 한 24회 때 나왔던 문제 같아요.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우리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거래당사한테 권고할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문장 길면 시간만 뺏깁니다. 근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금신체보관 써놨으면 답이 금방 바로 볼 건데 입니다. 첫 번째 보험회사 들어가죠. 그다음 공제사업을 하는 공금할 때 공인중개사 협회도 들어가죠. 그다음 세 번째 공탁금을 예치를 받은 근데 법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입니다. 공금 신체 보관에 법원은 없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신체 나란히 보이네. 네 번째는 그냥 저런 법률 보지도 말고요. 신체신 관서 우체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신탁업자 들어가고 답은 몇 번이다? 3번. 요게 딱 정말 24회 때 나왔던 문제 170번 요놈이 마지막이고 그전에 이제 아예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71번 이제 보증 설정 여기 이제 갑자기 좀 순서가 잘못됐는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 된 옳은 것은 요런 문제도 25회 때 문제도 괜찮아 보이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범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에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등록 신청 할 때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아니다. 등록 기준 아니라니까요. 1번 X입니다. 통지 후 등록됐다고 통지한 후에 업무 개시되니까 그 후에지 등록 신청 때 왜 하냐고 그건 인장 등록이고 고용신고도 그때도 할 수 있었고 그입니다. 1번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5일 때 나왔던 거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는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엉뚱한 소리죠. 농협이 좀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 농협만 1,000만 원입니다. 다른 쪽에 특수한 법인은 다 주된 사무소 2억이고 그리고 분사무소 1억입니다. 뭐는 엉뚱한 소리야? 보증 설정 한다. 라고 해서 2번도 너무 엉뚱하고 그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15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제 가입했던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지금 만료되어옵니다.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면 왜냐하면 어디 가면 15일이 나오니까 헷갈려봐라 15일 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만료돼서 다시 설정인데 그리고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그리고 15일 이내에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나 15일 이내에 뭐 돈이 빠져나갔냐 그입니다.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맞았대요? 틀렸대요? 틀렸네, 그입니다. 만료 전까지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보면은 큰일 나, 그입니다. 그거는 손해배상금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지, 지급됐을 때지, 이건 아니오, 그입니다. 세 번째도 너무 엉뚱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자, 개업공사가 제재 또 물어보죠. 손해배상 책임을 거금 공손할 때 손이구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하면은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제재가 정확하게 맞았죠. 꼭 하여 이렇게 모든 문제가 제재 갖고 꼭 시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럼 제재를 또 애매하게 보시면은 또 뭐가 답이요? 라고 해서 답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꾸 저거 30일에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개업공사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얼마 이내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이라고 해서 15일. 저렇게 이제 자꾸 나오니까 여기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일이지 뭔 엉뚱한 소리요? 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금쟁이인데 금쟁이는 아주 간단하게 거기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금쟁이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 바로 금쟁이. 한번 정리만 한번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 자, 99페이지인데, 자, 금쟁이는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99페이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는 금지행인데, 근데 금쟁이가 몇 개다? 자, 행운의 숫자가 7개인데, 여기는 우리한테 정말 불행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33조에 아주 삼삼하게 둘과 패겼다고 해서 33조에다가 하지 말어, 금쟁이.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럽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꾸 여기다 토지에 건물에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내봤습니다. 이목에 중개 대상물 맞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여기 이제 뭐를요? 매매를 자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밥 먹듯이 했을 때니까 한 번 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 거래 하게 되면 그건 아예 한 번에도 딱 걸려서 3학년 3반으로 얻어 맞을 건데 여기는 밥 먹듯이 막 매매를 업을 했을 때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하실게 매매 말고 교환, 교환업이나 그리고 임대업이나 자 임대업이나 이런 것들은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될 정도인데 이건 금지 아니요. 매매만 정말 매매만 매매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매매 안 해 게임이다. 중개사물의 매매업만 금쟁이다 게임이다. 아, 두 번째 이제 무등록이 시중에 정말 꽤나 많습니다. 무등록 중개요. 이렇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이렇게 중개업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 뻔히 알면서도 됩니다. 하는 자. 자 그러면서 뭐 하면서 알면서도 여기 모르면 괜찮다고 씁니다. 알면서도 그다음 이제 뭐를요?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렇게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입니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명의를 만약에 이제 이용 이렇게 이용하게 하면은 여기도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이용하게 그다음에 하는 행위 여기도 이제 금쟁이로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개보수, 중개보수나 자 실비 등을 초과합니다.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을 때 자 실비를 아마 이제 금쟁이 중에서 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가 제일 많을 거예요. 실비를 초과하여 초과하다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초과하여 뭐를 받으면요? 금품을 자 금품을 이렇게 금품을 받게 되면은 여기도 하지 말아라 금쟁이 금품을 받는 행위도 여기도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검정이라는 겁니다. 하자 어떤 경우도 하지 말아라 매매하면 초과한다 게임다. 네 번째가 이제 거짓된 자, 거짓된 언행입니다. 자, 거짓말 가장 많이 하니까 거짓된 언행 등으로 자, 언행 등입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는 뭐를 거쳐놨다 판단을 그래서 이제 안 샀을 건데 중개 의뢰인의 자, 의뢰인의 뭐를요? 판단을 이렇게 판단을 그르쳤을 때 판단을 그르치는 이런 행위도 이제 여기는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르치는 행위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매매 그리고 뻔히 무등록을 알면서 매매 알면 그리고 초과하여 그 다음에 뭐를요? 딱 여기 이제 판단을 그르친다고 했습니다. 매매 알면 초과판다 해서 얼마다? 자, 1번부터 4번째 여기까지가 얼마다? 형벌만 갖고도 냈었다고요? 1학년 일반 아까 이제 소개도 해놨습니다. 1학년 일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학년 갑니다. 다섯 번째 증서 자, 증서 투기를 조용하니까 증서의 그리고 중개업계입니다. 증서가 뭐냐고도 잘 안 물어볼 정도로 여기는 간단해요. 청약 저축 그리고 무허가금을 확인서 이런 겁니다. 중개나 그리고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얼마? 3학년? 3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제일 많이 나온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산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직접거래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접거래는 괜찮은데 옆집을 통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의뢰인 그죠? 몇 사람은 쌍방을 다 몽땅 다 매도인에게도 데리고 매수인에게도 데리고, 그래서 손에 입히니까 3학년 3반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가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그다음 이제 자, 탈세나 투기를 뭐 한다고요? 조작. 자, 투기를 뭐 한다? 조장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조장하는 행위도 여기는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장하는 행위. 근데 여기도 이제 보셔야 될 게, 전매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맨날 그런 문장을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매 차익. 그러니까 팔았는데 차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행위도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도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없는 행위도 여기는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여기도 금쟁이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인데 다른 개업을, 이렇게 다른 개업공사를 통했을 때도 금쟁이다, 아니다. 다른 개업공사를 통하면은 금쟁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일방만, 한 사람만 드렸습니다. 매도인만, 그리고 매수인만 대리했을 때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 그리고 누구도 안 통하고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이랬을 때가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요 놈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해서 1학년 4개, 3학년에 3개 해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72번에서는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한번 간단하게 개업공사 갑은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를 요구해서 그 다음에 수령을 했습니다. 공인 중에서 법령상 갑의 행위 29회 때 작년도 건데 행위 중에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형벌도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제재도 나온 거 보고, 오케이입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업무정지 개인 또 어디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여기 거의 3명 가면 상가. 상대적 등록취소는 모두 다 업무정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 6개월로. 좀 세서 그렇지, 업무정지 내릴 수 있어요. 2박 3일 싹싹 빌면 등록취소 안 할게. 그리고 업무정지 어디서 맞아? 그입니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등록관청은 갑에 체제 갖고 물어보잖아요. 저기 6422범은 자, 거금공서 나올 건데 금쟁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나란히 같은 세트요? 맞아. 그입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니까 형벌이 얼마요? 3번. 1년이냐 징역 또는 1,000만 원이냐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자, 요걸 3학년 3반 그러면 틀렸다. 근데 여기는 맞았다고 합니다. 1학년 2반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그죠? 맞았죠?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200 받을 걸 500 받았네? 그럼 300만 원. 그 300만 원만 무효지. 전액을, 500만 원 전액은 무효라고는 안 해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5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뭐, 부도처리, 이러면서도 나왔었던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일단 받아보고, 둘 다 펼 것 같으면 낼름 주고, 입니다. 근데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금쟁이다, 아니다? 그래도 금쟁이다. 이미 늦었다. 차라리 주지 말고 얻어 맞으라고 했습니다. 반환해도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3번도 그냥 간단해 보이네요. 금쟁에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 뻔히 알면서도, 알면 들어갔네, 모르면 괜찮은데, 그를 통해서 중개를 오래 받았다. 금쟁이 이다, 아니다? 이다. 뭐 이런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 알면 할 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뭐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갑니다. 초과. 당연히 어떤 경우도 초과해서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3학년 갈지 모른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에, 뭐 앞에는 뭐 문장 틀리갈 이유 없을 거고요. 증서 나왔네.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요거 뭐 중개만 해도 들어가.
그 다음 이제 4번 이것도 좀 기출문제였네요. 28회 때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이건 의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외에 중개대상물 외에 건축자재에 건축자재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 아니다? 아니다 하겠습니다. 건축자재 뭐 어디 벽돌 같네요. 이런 것들은 매매를 업으로 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그랬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 외이면 문제없고 하긴 답을 알려주네. 그 다음에 그냥 건축자재 해놨으면 약간 헷갈렸을 건데 여기는 중개상 외라고 그냥 알려줬으니까 중개대상 물만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물 그랬으면 금쟁일 건데 그입니다. 4번 이놈이 정답이었었고요. 5번 그냥 문장만 길어가니까 뭐 답 나오면은 5번 읽어보지도 말고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탈세에 전매해서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또 이 문장이 또 넘어가시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중개인이도 금쟁이다 아니다. 그렇죠? 금쟁이다. 하다 차익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저기 조장 그랬으니까 돈 얼마나 벌었니는 안 물어봐. 손해가 나도 그냥 3학년 3반에 교도소 확보 낼 거예요 라고 해놨으니까 답은 4번. 이것도 정말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아래 175번까지 딱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볼까요? 174번 금쟁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저렇게 나오죠. 건축물에 중개상물 풀었다.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다. 여기다 토지다. 임목이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른 문장으로 또 나오겠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1번은 맞아. 그 다음 2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저기 쌍방 대리 여섯 번째 3학년 3반이요. 손에 입힌다고?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당연히 안 되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뭐만 무효라고요? 초과 부분. 이런 문장에 깜빡 넘어가시면 안 돼. 뭔 전부가? 받을 건 받고. 나머지 초과한 부분만 돌려줘. 초과한 부분만 무효지. 아까 100만원 받을 거 200 받았다. 100은 받아. 나머지 초과한 것만 무효여. 라고 했으니까 4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또 제재 갖고 12건의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금쟁이를, 금쟁을 웬만하면 하니까 사무소 무조건 절대적 사무소 아주 쑥대밭 만들라고 금쟁을 한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기다 하이한다. X.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5번, 요 놈은 맞았고. 답은 4번이 틀렸고 그리고 175번 이제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 올해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가까워. 자, 그동안은 박스 문제는 안 냈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175번 정말 별표 세계감인데 금쟁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잘 보시면 금방 알 거고 좀 애매해도 저 모두를 그냥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근데 해당되는 겁니다. 저기 임대가 이상하잖아요.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데 타인에게 여기 이제 대리하여 타인에게 그리고 중개 사무를 임대를 했대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쌍방대리 아닙니다. 한 사람만 대리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거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그냥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면 한번 놔둬보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님봉 볼까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된 관리된 뭐더라? 그입니다. 금쟁 자체가 아니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분양만 대신했습니다. 법정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금쟁일까요? 아닙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업의 여섯 개는 초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0.9가 됐건 뭐가 됐건 알아서 밖에 관리된 분양된 상담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문장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니은본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기업본 니은본 두 놈이 아주 애매했습니다. 아주 그냥 고민스럽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두 놈이 나란히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중개 의뢰인 소유권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사물을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여기 정말 누구 안 거치고 대리인이 왔는데
바로 내가 살게 굴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거하고 같다. 여기 정말 직접거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가고 뒷번은 맞고 그다음 1번 볼까요? 건축물에 저기 뭐 174번이 1번하고 비슷하네. 여기다 토지에 임목에 그렇게도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다. 건축물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중개대상으로 풀었잖아요. 풀면 다섯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아.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그러니까 기업번, 니은번이 아주 애매서도 자 2번이 그냥 확실해 보이구만 이라고 해서 바로 2번이 요놈이 정답이었었다. 그래도 만만치 않았다. 라고 27회 때는 약간 까탈스러웠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76번부터 간단하게 금쟁이 조금 더 보고 181번 같은 게 저것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형벌만 갖고 시험문제 나왔다. 오늘 이제 교육하고 중개보수까지 다음 시간에도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3개까지 나옵니다. 교육도 하나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오늘은 마무리 해보시고 계십니다. 방학했다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이제 섭섭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휴가가 있으실 거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 애들 다 버려야 되는데 애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좀 포기를 해야 세 가지를 포기하면 다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 좀 버려야 됩니다. 당분간 버려도 괜찮습니다. 애들 잘만 놀아요. 카드만 좀 그냥 알아서 아주 엄마 없다고 아주 좋아하니까 제발 좀 나오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